한 개동이 좋을까? 두 개동이 좋을까? 응? 무슨 말이야? 백오동 이야기야. 백오동을 나눌지 말지 결정한다잖아. 그건 시가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백옷의 주인은 우리가 하는데. 허? 정말? 백옷동은 우리가 정한다. 두 개동이 되면 뭐가 좋은데?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. 아니야. 주민센터 하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잖아.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아질 거고 너가 좋아하는 요가도 마음껏 배울 수 있을걸? 아니지. 한 개 동이 좋지. 동을 두 개로 나누면 백오생명공원이랑 서울대, 해수풀장은 어느 동에 들어가는데? 1동, 2동, 구역은 어떻게 정하지? 경계를 나누는 것도 애매해. 오히려 주민들이 화합하기 어려울 것 같아. 아니지. 두 개 동이 돼야? 아니지. 한 개 동이 돼야? 에이,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서 이야기하자. 어딜? 백옷 행정동 공론화 시민토론회. 백옷동 문제는 백옷이 정합니다. 시흥시 주민자치의 위대한 첫걸음. 백옷 행정동 공론화 시민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